자, 여러분, 한국사 방송국 12번째 편, 바로 조선의 11번째 임금 중종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올바른 정치로 되돌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을 쫓아낸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 반정이란 표현을 쓴 거죠. 자, 진성대군이 19살에 조선의 11번째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종반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박원종과 성희안입니다. 여러분, 이 박원종은요, 사실 누구냐면은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한테는 형이 있습니다. 월산대군이죠. 그 월산대군의 부인이 박씨 부인인데, 그 박씨 부인의 남동생이 바로 이 박원종이에요. 연산군이 이 월산대군의 그 부인인 이 박씨 부인을 욕보인일 때문에 이 박원종은 연산군에 대한 어떤 뭡니까?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그다음에 성희안은 연산군이 어릴 적에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시를 지었다가 관직에서 쫓겨나서 또 이렇게 연산군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두 사람이 바로 반정의 핵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결국 뱃놀이를 하는 틈을 타고 이 반정 세력은 연산군의 측근 신하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뭡니까? 정현왕후를 찾아가게 되죠. 이 정현왕후의 교지를 받는 형식으로 연산군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자, 누굽니까? 11대 군주 바로 중종이 되겠습니다. 자, 중종은 사실 뭡니까? 나름 어떤 정치를 잘해보고 싶었던 이 중종은 사실 뜻을 펼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공신천하였거든요. 박원종과 성희안 등의 이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이 공신들의 세상이었거든요. 그 중종에게 어느 날 홀연히 혜성같이 나타난 어떤 학자가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종의 제2기간에 딱 중간에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은 공신들, 이 훈구파들의 어떤 거센 공격을 받아서 결국 좌절되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자, 우리가 나중에 부르는 뭡니까? 기묘사화라고 하는 조선의 4대 사화 중에서 세 번째 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종의 세 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은 단경왕후 신씨였습니다. 이 단경왕후 신씨는 자, 연산군과 천한매부 지간이었던 그 신숙은 연산군의 측근이었던 신숙은의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숙은 중종반정으로 뭡니까 이게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자, 당시 공신들은요, 신숙은의 딸이 왕비로 있는 게 못내 불안했겠죠. 결국 이 단경왕후 신씨는 결국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비가 된 사람은 바로 장경왕후 윤씨가 되겠습니다. 이 장경왕후 윤씨가 바로 그렇죠. 조선의 12대 임금인 그 인종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장경왕후 그러니까 윤씨는요, 참 불행히도 25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아들을 낳다가 아들을 낳은 지 바로 며칠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뭡니까? 이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정왕후가 바로 나중에 여러분 조선의 13번째 임금 바로 명종 경원대군의 바로 엄마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명종 시대에 사실 뭡니까? 막후에서 정치 권력을 주도했던 그 문정왕후가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방송국 자 12번째 인물 바로
중종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